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신총회가 지난 18일 목포 덕인고등학교에서 교단 설립자 곽재근 목사의 별세 50주기를 기념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합동한신교단 증경총회장 안희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경험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며 교단을 설립하신 곽재근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신앙을 통해 지혜와 긍정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 세미나에서는 정상훈 전 성결대 총장과 호남교회 김명남 목사가 강사로 나서 곽재근 목사의 사역과 역사적 평가, 합동한신총회 성각자 역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진작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목사님의 업적을 더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재근 목사는 1893년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충남 지역에서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합동한신교단과 한양신학원을 설립했으며 목포 덕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